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3년 성경 통독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1, 2, 3장은 어제 12월 1일, 4, 5, 6장은 12월 1일, 오늘 토요일날 읽는 스케줄이었는데요. 어저께 토론토에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처음으로 눈이 막 이렇게 하얗게 쌓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남편 그 송년 모임이 벌써 회사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점심에 갔다 오는데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모임 장소까지 거의 한 1시간 거리였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제가 이렇게 눈 풍경을 담으면서 말씀을 올리고 싶어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잘 담았는데요. 영상이 계속 안 올라갔어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이 시스템상으로 그 하얀 눈으로 찍히면서 계속 움직이면서 찍어서 그런지 평소에 말씀 올리는 거랑 달라 그런지요. 에러가 계속 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집에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읽으니까 업로드가 됐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폰으로 찍다 보니까요, 영상들이 많아서 그런지 용량이 지금 5장 9절까지 읽는데 딱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5장 6장을요 새로 읽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장 뒷부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갈라디아를 읽으면서요, 정말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는 아름다운 삶을 봅니다.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앞에서 하갈과 사라의 자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직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라야 유업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갈은 광야 시내 산과 육신으로 난 종에 비견되었고, 사라는 약속의 도성 예루살렘과 약속을 따라 난 아들에 비견했습니다. 바울은 이 변증 사이에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호소했습니다. 눈이 연약한 자신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듯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때 그 마음으로 이 편지를 받아들이고 본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말했습니다. 저희 역시 이 바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또 새겨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분명하게 또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도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의 삶을 살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연약한 중에라도 정말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경건을 아버지 하나님 힘쓰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믿으며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또 우리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닌 자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갈라디아서 5장 9절까지 읽다 끊겨가지고요. 5장 6장 다시 읽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뜨겁게 또 만나주시고 내일 복된 주님의 날을 또 사모하는 좋은 주말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9절까지는 앞에 담겨 있는데요. 그래도 5장 6장 다시 함께 읽어서 말씀 나누면서 주님을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랑,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2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6장입니다. 짐을 서로 지라.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가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절입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저희들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잘 읽었습니다. 네, 12월 되어서 또 정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올해 성경 통독 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내일 복된 또 주님의 날, 첫 12월 첫 주일인데요. 모두가 은혜 가운데 또 한 주 동안 또 지낼 큰 힘 공급받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또 주일에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아 샬롬.